한국경학회 23대 변호위 회장입니다. 저는 그 경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학회장을 어느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관광이라는 것들은 문화와 체육에 있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에 어떤 그 마중물이 아니고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문화와 체육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광산업도 국가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성장 동료로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미래를 저희들 학회는 관산업 협력체계 정부의 정책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관광이 우뚝 서지 못한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다음 24대 김남조 회장님이 더욱더 잘해야 이렇게 확신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예, 그동안 그 2,000명의 회원으로서 한국 관광의 학문적 토대와 이론적인 쟁점을 위해서 제가 미래 하나마 23대 회장으로서 수임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학회를 위해서 관산학 협력체들을 공부해야 하였고 관광이 그동안 문화와 체육 아래에서 이제는 최고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21세기의 성장 동료 사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더욱더 잘 성원해 주시고 또 학문의 발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 24대 김남조 회장은 더욱더 훌륭하시고 또 먼 한국의 관광 정책에서 또 빛나는 업적을 쌓으라고 확신합니다.